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현의 다육 식물 이야기. 오늘은 저희 집 파프리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실이 방향이 서북향이다 보니까 햇빛이 조금 덜 들어오는데요. 뒤에 배경 보이시나요? 저렇게 보시는 저 뒤쪽 라인에 산을 배경 삼아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요 아이는 산호수입니다. 산호수에다가 요 파프리카가 2년차 지금 저희 집 거실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2년차다 보니까 작진 않습니다. 이 아이는 뭘로 키웠냐면 씨앗 있죠. 저희 진주에 있는 언니 집에서 요 파프리카를 먹고 씨앗을 가지고 와서 씨앗을 들여가지고 지금 2년차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요 파프리카가 내년에도 또 열릴 것 같죠? 왜냐면 올겨울에도 이 아이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2023년도에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이 우리 산호수랑 같이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뭐 거름은 별거 없습니다. 다육이만 키우는 분들로 말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식물도 저희 집에 많이 있답니다. 식물들 많이 있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파프리카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요 아이 제가 따서 먹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먹을까 합니다. 정말 싱싱하죠. 맛도 되게 상큼합니다. 왜냐하면 거실에서 키우다 보니까 농약 무죠, 그렇죠? 그럼 한번안 했습니다. 그냥 요대로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2년, 3년씩 한번 키워보세요. 이 아이들이, 추위만, 방지할 수 있다 그러면, 몇년 정도를 키울 수 있다 그러네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도 파프리카 한번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여기는 박시연이네 집이랍니다.